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의 피를 의지합시다고 인사하십시다. 저는 오늘 예수의 피로 무장한 강한 용사가 되라, 강한 용사 시리즈 7탄 일곱 번째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의 피로 무장하라. 한번 합시다. 예수의 피로 무장한 강한 용사가 되라. 강한 용사가 되라. 할렐루야. 1990년대 초 미국에서 시작된 아버지들의 회개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운동을 프라미스 키퍼스라고 부릅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네, 워싱턴 그 광장에 140만 명, 미국 역사에 가장 많은 오직 남자들만 140만 명이 함께 모여서 회개 운동을 이렇게 일으키는 그 집회에 참석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교파는 어디십니까? 그랬더니 그 140만 명이 일제히 얘기를 하는데 무슨 손인지를 몰라요. 어린 침례교, 장로교, 오순절, 뭐 하여튼 각기 다른 교파에서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해요. 그때 이렇게 그 사회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고 누구 때문에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한 목소리가 났습니다. Jesus Christ. Jesus Christ. 그때 또렷한 하나의 대답이 들린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함성을 한번 외치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오직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번 연습해 봅시다. 주먹을 치면서 예수 그리스도. 젊었을 때 한대모 했을 것 같은데 영 약하네. 다시 한번 딱 주먹 쥐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두 명이 주먹을 안 줘서 다시 하는 거예요. 제가 눈이 2.0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 자, 질문에 들어갑니다. 온 지구의 함성이 하나로 외치하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무릎 꿇어야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통치자가 두려워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박수와 그릴거리. 할렐루야. 우리는 헛된 것을 구하며 살면 안 됩니다. 과거의 우리의 삶은 어쩌면 헛된 것만 구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우리의 진짜 필요, 우리의 니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여러분, 우리의 분명한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엄마가 어렸을 때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가장 엄마가 필요할 때 제 곁을 떠났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엄마가 필요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가장 그때 가장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예기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죠. 갑작스럽게 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요. 예고도 없이. 그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허전함 그리고 마음에 많이 눌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곁에 오셔서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최고의 필요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의 피 밖에 찬양 한번 합시다.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히 하시고 예수의 피 밖에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 밖에 예수의 피 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여 우리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 밖에 예수의 피 밖에 없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자매 사람을 살짝 너무 깊이 쳐다보면 부담스럽다고 그랬잖아요. 살짝만 쳐다보시고 허전해 보이십니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 같습니다. 빨리 인사하세요. 예, 친구가 없어서 애롭습니까? 그분이 예수의 피로 나를 속하시고 내 친구가 되어주신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애롭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왕따도 아니고 예, 하나님의 깊은 교조 속에서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평강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하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유는 그가 흘리신 그 보혈이 내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옥 가는 일을 에? 그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하여 언약의 그 언약하신 대로 그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는 뜨겁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자백했다면 주님의 보혈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보혈로 감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에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보혈이 없는 믿음은 신념의 믿음입니다. 신념은 무신론자도 가지고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에게 그 계시한 그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에서도 그 신앙을 그 신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 속에는 보혈이 없습니다. 보혈이 없는 순종은 선행일 뿐입니다. 세상에 좋은 소리를 들을지라도 여러분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피 없는 신앙은 종교요 철학인 것입니다. 피 없는 영혼은 지옥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피 없는 여러분 전도는 천국의 소리가 아닙니다. 피 없는 목소리는 주님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주님의 목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말씀과 피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곧 피의 소리요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주님의 피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소리가 나를 감동시키고 주님의 피소리가 강하게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얼굴에는 죄가 묻어 있으면 안 됩니다. 성도의 얼굴에는 예수의 피가 묻어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신앙은 그의 피에 복종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은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보혈을 의지하는 결과요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도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평생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보혈을 찬양하며 그 보혈의 순병함에 사는 주님의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와 영광 그릴 거예요. 할렐루야.
아마도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이 시간 가장 기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핏소리를 가장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것이 우리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는 지금도 빠레바퀴 때 빵을 먹고 싶고 또 저기 큰 상과서 스테이크를 썰고 싶고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만 내 영혼은 주님의 핏소리를 듣고 싶고 그 주의 핏소리를 듣고 내 영혼이 충만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간에 이 강단에서 주의 핏소리가 강하게 흘러퍼질 때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흥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느끼고 계십니까? 예, 주님의 핏소리 말입니다. 마귀는 이 주의 핏소리를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 음악은 제발 들지 마세요 DJ, 이런 노래 들어보셨죠? 그 설교는 제발 하지 말아요 박목사님. 나한테 님자를 붙여, 마귀 새끼들이. 왜냐면 제가 함부로 할 대상이 아니거든. 내가 이 마귀 새끼들을 아주 사정없이 다루거든요. 예. 여러분 예수의 피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참으로 이 마귀의 모든 그 역사를 무릎 꿇리고 그리고 지옥 갈 영혼을 건져낼 수 있는 위대한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용사가 되기 위해서 예수의 피로 무장하자는 설교의 제목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시록 12장 11절로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 저가 누굽니까? 마귀를 이겼다 그 말이에요. 예. 어린 양의 피와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에 흘리신 그 보혈로 무장하는 것이 용사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앞서 예수의 피의 갑옷을 입자. 다시 한번 예수의 피의 갑옷을 입고 마귀의 공격을 무력화시켜라. 아멘이시죠? 예수의 피는 영적 무장의 가장 중요한 그 첫걸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이 장군이 조선 애종 때 아주 충신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한 명의 이런 그 간신들이 굉장히 그 조정을 흔들고 있었어요. 이 땅은 내 손 안에 있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왕을 능멸하고 갑자기 밤 자정이 넘었는데 왕이 호출 명령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복을 입고 가죠. 조정으로 들어갈 때는 감복을 입습니다. 장군이지만 감복을 입습니다. 근데 부인 한 씨가 여보 임금이 밤에 불렀다면 예사롭지 않습니다. 갑옷을 입고 가셔야 됩니다. 감복 안에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무시하지 않고 갑옷을 입고 그 위에 감복을 입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궁궐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화살이 빛처럼 쏟아진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갑옷을 입는 바람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간신들을 목을 벨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손이 지금 흥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흥분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의 피로 옷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녕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것을 먹었어요. 왜 먹었느냐? 마귀의 게임에 빠졌습니다. 마귀가 이거 먹어라.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 게임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되고 싶어서 먹은 겁니다. 그때 그것을 먹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었냐면 자기의 수치를, 눈이 밝아져 수치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잎이 이렇게
예, 이렇게 떡잎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아주 그 엮으면 아주 예쁘게 치마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잎으로 그 수치를 가렸습니다. 근데 나리박자 해가 햇빛 쏟아지니까 이게 오그라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싹 말라서 떨어지는 겁니다. 수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가죽옷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네 수치를 네 수로 스스로 가릴 수 없으니 내가 독생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 살을 찢고 그 피를 쏟아 네 수치를 가리워줄 거다, 내 죄악을 씻어줄 거다라고 하는 그 약속으로 가죽옷을 해입히신 겁니다. 이 구절을 가죽옷을 해입혔다는 구절을 읽고 아, 하나님 참 지혜로우신 분이시죠. 가죽옷 무스탕이잖아. 아 정말 떨어지지도 않고 얼마나 즐기고 좋아. 이렇게 해석했다면 그건 인본주의적 해석입니다. 그 가죽옷 안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수치를 가릴 거라는 하나님의 뜨거운 약속인 것입니다. 깨닫는 사람만 박수령관 그리그리 할렐루야.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골고다 언덕에서 올리신 그 보혈의 은혜를 믿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여 순식간에 깨끗해지게 지옥갈 미천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만 박수를 영광. 주여 우리의 죄를 가자. 우리 진실한 고백. 주여 우리의 죄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지난 날의 사여 주옵소서. 사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지셨네.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나도 걸어야 하네. 하나님께 박수를과 기름을 하늘 가슴에 예수의 피에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의의 흉배가 뭐냐면 로마 군인들이 갑옷으로 무장했을 때 이 가슴 곧 심장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얼마나 반짝반짝 윤이 나는지 이렇게 싸울 때 의의 흉배가 방향을 틀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적군이 눈이 멀어버립니다. 이 갑옷에 비치는 빛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때 갑자기 칼을 검을 가지고 싸우는데 여기서 나가는 이 빛이 순식간에 눈을 이렇게 멀게 만들어요. 아주 거기에 이 갑옷에 아주 놀라운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한 의의 흉배였습니다. 그 의의 흉배는 뭐냐면 보혈의 갑옷인 것입니다. 그 보혈의 갑옷을 무장하고 나가면 순식간에 원수의 세력들은 무기력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눈이 멀어버리는 것입니다. 어찌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 앞에서 그들은 참으로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의 갑옷을 입으면 죄의 수치는 덮어지고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히브리의 속하다 이런 말은
카파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 덮어서 가리다 그런 말입니다. 예, cover over라는 뜻인데요, 영어로는. 예, 그러니까 가죽 옷으로 덮어서, 예, 죄를 오버시켜버리는 거예요. 패스해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의의 흉배가 있으면 원수들의 독화살이, 예, 내 가슴을 향해 날아오지만 그것들이 전하에게 해를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의 피로 옷 입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만든 무화과나무 잎사귀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피의 종교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는 생명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주님의 피는 능력이요 그 승리의 피인 것입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공격용 무기라면 가장 강력한 방어용 무기는 예수의 보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한번 합시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원수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가장 담대한 목소리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고 아주 강하고 담대한 선언이 여러분의 입에서 계속 쏟아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의 피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괴로운 골짜기로 우리 주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치고 가셨고, 그래서 그 괴로움을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지옥의 고통과 저주, 사망, 이것들을 가리우며, 그리고 이것들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괴로운 골짜기로 바람이 불어올 때에 걸어가신 그곳은 괴로움을 감추시는 곳, 음부에 알지 못하는 고통을 피땀으로 치울 때에 못 박히신 그곳은 괴로움을 가리우는 곳.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쓰러지고 또 쓰러지며 다시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야 하는 단 하나의 이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로마 군병에 때리는 채찍의 끝에는 납덩이가 달려있어서 네다섯 개의 납덩이가 몇 바퀴를 감은 다음에 후려쳤을 때 가죽에 가죽만 아닌 뼛속의 살까지 파내는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포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괴로움을 감추시고 우리의 저주와 형벌을 면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채찍에 받으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장을 원해 심장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한시라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친구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구원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가릴 수 없는 그 수치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광장 앞에 몰래카메라를 쳐서 비디오로 틀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감춰줘서 그렇지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끄러운 수치와 그 허물을 주님은 다 가리우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찢어 우리의 그 수치와 허물을 가리우신 것입니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이것들은 예고도시 와서 등 뒤에서
그리고 또 애기차는 인생의 골목에서 나를 존 주고 가장 먼저 이 목줄을 끌어내기 위해 심장을 향해 화살을 날립니다. 거기엔 독이 묻어 있습니다. 예수의 피의 갑옷을 입지 않고는 할 수도 살 수도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옷 한 벌 마칩시다. 인사하세요. 이번 봄에 예수의 피의 갑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 예수의 피만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절대적 능력입니다. 다시, 예수의 피만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절대적 능력이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우리들의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무기가 아닙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말씀의 검이라고도 하고 성령의 검이라고도 하는데 피와 말씀은 하나인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의 피 앞에 굴복한다는 것이고 예수의 빗소리 앞에 우리가 순복한다는 것이겠습니다. 깨닫는 사람 아멘 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찬송가에 고백하죠.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의 심령뿐만 아니라 영혼, 그 영혼의 그릇 가운데 가득가득 예수의 피를 부을 작정으로 이 단에 섰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릇은 무엇인가 담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을 담고 싶어서 우리를 그릇이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은 그릇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그릇으로 만드셨다면 도대체 무엇을 담고 싶어서 만드셨을까요? 보석을 만드는 것도 보석함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소피 마르소가 아니라 소피 담는 것은 요광이라고 그럽니다. 과거에 우리 화장실이 멀리 있을 때는 요광이 굉장히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화장실이 가까이 있으니까 요광 쓰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광이든 보석함이든 간에 뭔가 담는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으로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의 피그릇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담으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담는 그릇은 내가 그를 귀히 여길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깨닫는 박수로만 그러리 그리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21절에 또한 이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그릇은 예수의 피뿌림을 당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우리가 어떤 다른 아버지 하나님의 열정과 어떤 선한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그 피가 뿌려진 그릇들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때 그 사람은 선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예수의 피 뿌려주시니 이 여인 은혜인가. 아멘이시죠?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을 두 손 들고 주님 울어러 못자욱을 만지오니 오네 주님 이 마음에 자정하여 주소서. 예수의 피뿌린 그릇 속에 주님은 자정하시는 겁니다. 임재하시는 겁니다.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주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이 충격적인 사건은 바로 예수의 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사발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모든 더러운 죄악들은 사라져 나가고 어둠의 역사는 여러분 쓰러져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깨닫는 사람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리 그리 할렐루야.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며 내가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 내 혼돈을 속죄케 하였나니 이는 혼을 속죄케 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로새 1장 14절에 그 안에서 우리가 그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을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가 뿌려진 영혼은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난리의 십자가를 치셨기 때문에 돌로 치고 채찍에 때리고 불의한 재판을 하며 비웃고 조롱하며 침뱉은 자들을 위하여 무지한의 사랑을 베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는 그 누구도 용서할 수가 있고, 아멘이십니까? 나를 향하여 어떠한 해를 가해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것을 덮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시험되지 않은 겁니다. 왜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되느냐? 자기 의의가 너무 강해서 그렇습니다. 자기는 너무 의로운데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욕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있는가 질문하고 싶은 거죠. 한번 하십시다. 모든 시험들게 하는 모든 요소들 예수의 피로 도말될지어다. 아멘. 마귀의 사단 귀신 역사의 시험은 우리가 배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로 속삭이고 우리를 상처받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이 사단 역사를 여러분들이 예수로 배타해야 되지. 뭘 사단이 속삭이면 그것을 그대로 수용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에? 절대로 하나님의 빗소리를 수용하고 마귀의 속삭이는 배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피로 열방의 생명을 살리는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예수의 피로 열방의 생명을 살리는 용사가 되라. 아멘이시죠? 열방을 살려야 됩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살리는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 네.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카펫을 깔아서 그 카펫이 깔리지 않으면 예, 유명 인사들은 조금 불편해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카펫이 붉은 카펫일까? 예.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카펫을 밟고 그 영광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아름답고 이보다 더 고귀한 빗길은 그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I am the way라고 한 것은, 나는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피를 뿌려 우리가 그 영광의 길을 가도록 카펫을 깔아놓은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카펫을 까는 겁니다. 자기 피를 쏟아서 그 빗길을 밟고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붙드는 자는 참으로 자유자가 됩니다. 아멘 좀 합시다. 그가 찔림은 여러분 모든 허물에서 자유, 그가 징계를 받으면 모든 징계에서 자유, 그가 상하고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에서 자유함,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모든 질병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는 최고의 환희요 보배요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주제가는 예수의 피예요. 이 성경은 수없이 예수의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주제가 예수의 피예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22장까지 이 피가 흐르고 있어요. 이 어린 양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 예, 창세기에 그 가죽옷을 해입히는 언약으로부터 그 언약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예수의 피가 이 성에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의 피라는 주제를 가지고 읽지 않으면 이 성경은 교훈 교과서요, 도덕 교과서요. 그러나 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의 피라는 주제를 읽으면 이 성경은 살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 살리는 말씀으로 영생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의 믿음을 가진 자는 성령의 역사 또한 강력하게 인정하고 순복합니다. 그리고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피터 와그너라는 그 박사님이 계신데, 예, 지금도 그 유명한 그런 그 학자로 인정받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 편두통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편두통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이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그 이렇게 친구니까 이렇게 집회 참석에 들었는데, 이 모든 이 병을 가지고 오는 귀신들을 선포하고 내쫓으면 예수의 보혈의 능력과 예수의 이름 앞에서 무기력하게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 그 용기초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다 집회도 끝나고 돌아와 자기 집에 돌아와서 화장실에서 자기 부인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그 피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편두통아 사라져라, 이렇게 하면 교수가 뭐 저렇게 뭐 신비적인 그런 그 행위를 하나, 부인이 깔볼 것 같았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면서 내가 예수의 피로 덮노라, 예수 이름으로 면하니 편두통은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했대요. 근데 비눗물로 그 몸에 있는 그 모든 게 딱 사라지듯이 편두통이 쫙 씻겨 나가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랬다는 거죠. 예. 네. 명색이 신학 박사고 최고의 폴로 신학대학 명문대학의 그런 석좌 교수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용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던 거예요. 그 당시도 회개하고 그때부터 성령 운동을 하게 됐다,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봤습니다. 마귀는 영적인 강도와 같죠. 이것들이 들어와서 내 몸을 망가뜨리고 내 정신도 파헤치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사고와 또 이런 그 관계들을 깨뜨려서 완전히 만신창이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이것들을 모르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것이에요. 예, 마귀의 계략은 대략 3가지입니다. 먼저 몸으로 파고들어옵니다. 그래서 정신과 육체를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리고 제자들의 사역을 보면 가는 곳마다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병을 고쳤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심한 슬픔, 자기 연민, 불면증, 낙심, 자기 무너짐, 낭망, 자살 충동, 무거운 마음, 이 많은 이런 의기소침, 강박관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 다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이걸 못 누린다면 예수의 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피로 여러분의 영혼을 계속해서 여러분을 회개로 씻어내시고 그리고 주신 예수 이름을 가지고 강력하게 선포하시면 그냥 비눗물로 씻듯이 예수의 피로 모든 죄가 씻겨져 나갈 뿐만 아니라 죄가 씻겨져 나가면서 그 속에 죄 속에 숨어있던 어둠의 영들이 병과 저주를 가지고 싹 물러가는 것입니다. 깨닫는 사람 박수령만 그럴 걸. 할렐루야.
두 번째는 머리를 타고 앉아서 사람들의 머리를 타고 앉아서 미움, 시기, 질투, 탐욕, 방탕, 교만, 조급함, 불경건, 불신, 분노, 예? 가지가지 죄의 덫을 예? 이렇게 두어서 그 우리를 걸려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마귀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우리 형제, 우리 그 조상 형제들이 어린 양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겼듯이 우리도 어린 양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귀신들은 각종 불행한 사건 사고를 일으킵니다. 놀라운 그런 우리가 외계치 못한 예, 그런 덫을 준비하고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새가 그물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걸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어찌합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강해지려면 예수의 보혈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검을 들어야 됩니다. 때마다 시마다 환경마다 사건마다 성령의 검을 들고 마귀의 그 모든 역사를 목을 쳐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아멘. 엊그제 우리 그 서울영광교회 권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실수했습니다. 아, 사모님 실수했습니다. 뭐가요? 제 자동차 보험이 안 들어진 걸 모르고 연락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담당하신 분이거든요. 예. 네. 작년 10월 달인가 11월 달인가 만기된 지금 5개월 이상을 책임 보험도 안 들고 다닌 거야. 내가 예? 네? 그 나중에 이제 날라왔어요. 책임 보험 그러니까 일반 보험은 안 들어. 책임 보험은 의무 가입이거든요. 벌금 6만 9천 원 내라고 통지서 날라왔는데 5개월 동안 책임 보험도 안 들고 다녔어요. 하늘나라 보험 들으셨네. 진짜 하나님이 지켜줘. 몰타는 안 사. 근데 어떤 사람은요 어저께 보험이 끝났어. 그리고 이제 내일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들고 하루 끌고 왔는데 그날 사고 났네. 예, 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주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예, 네.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면 여러분 참으로 인생을 살면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고 용사처럼 예? 용사처럼 강한 용사이신 주님이 앞서가시며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패배가 없는 강한 용사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믿는 사람 박수를 막 그럴거리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주여 삼자의 통솔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강하게 하소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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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